코로나. 마스크 없이 밖을 나갈 수 없는 시대. 여행도 마음껏 즐길 수 없는 시대.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갈 수 있는 성지순례. 이번 홀리투어 인 경부편에서는 비대면 시대에도 갈 수 있는 좋은 곳으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홀리투어 인 경부편 지금 시작합니다. 하늘을 봐, 더 크게 느껴봐. 이 땅에 고을 세우신 사랑. 강창 TV와 라비 형님 콜라보레이션. 우리 함께 홀리투어. 네, 안녕하세요. 라비 형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홀리투어 인 경상북도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신났죠? 오늘도 저희가 주제를 하나 잡아봤는데 언택트 시대에 갈 수 있는 성지순례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우리가 지금 지혜롭게 좀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지순례도 좀 지혜롭고 정말 이렇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한번 기획해봤는데요. 오늘은 경상북도로 저희가 출발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게스트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 시옷시옷히읗 기억리엇 로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럼 좀 이따가 봬요. 네, 오늘 홀리투어 인 어디죠? 경상도편. 다시 할게요. 경상북도입니다. 예, 홀리투어 인 경상북도편. 다시 할게요. 아, 이런 건 좀 나와야 돼. 홀리투어 인 경북편. 예, 경북편 저희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는 경북 어떤 지역 가게 되죠? 그렇죠. 제가 계속 외웠어요. 아, 계속 외우셨나요? 영천 자천교회. 예, 맞습니다. 화목교회. 예, 화목교회. 엄준선 강도, 우리 같은 엄씨예요. 예, 맞습니다. 엄준선 강도사님의 순교지와. 예, 맞습니다. 좀 이따가 게스트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 그러게요. 예, 저희가 좀 특별하게 오늘의 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언택트 시대에 갈 수 있는 성지 순례지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언택트가 지금 강조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저희도 떨어져 있잖아요. 예, 좀 이게 살짝 떨어져 있는데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도 갈 수 있는 성지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지혜롭게 좀 다녀보고자 한번 저희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예, 오늘 또 특별한 분이 한번 오시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아주 수상해요. 뭐가 수상할까요, 이번? 그러니까요. 수상한 거리에. 예. 백종원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아니. 네, 중앙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예. 아니, 오늘 보니까 여기 좋으셨나봐요. 예. 아, 제가 그저께 와이프랑 싸워가지고. 아이고. 리얼. 아, 이게 진심으로 말았으면 좀 몰랐어요. 아, 네네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네, 반갑습니다. 나삐 형.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나삐 형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뭐, 제대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네. 수상한 거리에, 네. 홍대 그 거리에서 기독교 문화사역을 열심히 전투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수상한 거리에 백종범 목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잘 소개했죠. 한 번 더 소개해주세요. 네, 홍대 기독교 문화거리 수상한 거리에 백팀입니다. 네, 역시 잘하시네요. 예. 네, 저희가 또 특별한 분과 가보는 이제 홀리투어 인 경북편입니다. 가기 전에 저희가 또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오늘 좀 많죠? 첫 번째, 우리가 또 이제 후원 받은 거 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네, 저희가 후원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네. 뭐 받았죠? 일단 이거 받았죠, 저희가 지금. 예. 우와! 예, 저희가 입고 있네. 홀리투어 티. 예, 뒤에 한번 보여주셔야죠. 예, 이렇게 홀리투어 티 저희가 받았고요. 예, 저희는 앞 광고로 확실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어디서 저희가 이거 받은 데가? 엘부동산. 파주 엘부동산에 1회를 보시면 그 사장님이 나오시거든요. 네. 예, 1회에 나오시는 그분이 뒤에 카메라 뒤에 계신 분이 예, 계십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나오실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 가방. 예, 제 가방도 오늘 유수기업 권효옥 권사님께서 저희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쭤봐도 돼요? 오늘 네. 어디 간다고 생각하고 오셨어요? 일단은 경상북도로 간다고 제가. 가죠! 한 곳이라도. 자. 아, 군이! 네. 오! 예. 군이 뭐? 군이 뭐? 군이 감리교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날씨가 한 22도, 25도 정도 되지만은 또 가면 28도로 올라갑니다. 그걸 좀 대비해서 두 가지 선물을 또 준비했는데 오늘도 또 등장하는 악어가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등 하신 분에게는 또 특별한
특전이 있고요. 이분에게는 또 있습니다. 아무가 저를 좋아해가지고요. 예. 뭐가 많네요. 저를 제일 빨리 물더라고요. 예. 이번에 그래서 목사님께 약간 어드밴티지를 드리기 위해서 왜냐면 저번에 진짜 한번 눌렀는데 눌리셨어요. 제일 먼저 물리는 분에게 1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면 됩니다. 네네네. 예. 아, 이거 겁나네. 우렁우렁 하면 되는데 아프진 않죠? 하나가 네. 잘릴 수 있어요? 끝? 피해졌습니다. 어차피. 가운데. 이제 슬슬 물릴 때가 됐는데요. 아니, 어떻게. 아니, 다 피하세요, 그렇게. 저희가 두 가지 선물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하나는 1등 하신 분에게는 자동 선풍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물리셨어요. 아~ 예. 이거 한 분에게는 이렇게 수동 선풍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네요. 예. 이제 함께 이제 출발할 텐데요. 저희가 하기 전에 시그니처 이제 행동이 하나 있죠. 네, 홀트. 네, 홀트 한번 하시고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홀트!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저 운동 좀 하고요. 자주 오시나 봐요? 네. 자주 오시나 봐요? 아니, 여기는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지금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홀리투어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심심하게 출발하면 안 됩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 홀리투어 이제 출발했습니다. 출발! 고고고! 우리 백종원 목사님. 네. 수상한 거리. 네. 너무나 유명해서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아, 아닌가요? 저 궁금해요. 왜 수상한 거리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제가. 아, 수상한 거리요? 네네네. 제가 원래 2010년도에. 네. 그, 조그만 인디페이나 공연장, 키오브 데이비 미니스트리. 청소년님의 TV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있으면 하는 문 열자. 닫힌 문 열면 뭐 닫을 자가 없다. 뭐 이런 거였는데 예배를 드려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러다가 예배 말고 예배 끝난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 걸로 네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넌크리스찬들과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홍대에서. 같이 10년 살았는데. 네. 넌크리스찬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피카소라는 카페 원래 바였죠. 거기를 이제 원래 지금 이제 카페. 이제 그런 분들이랑 동역하다 보니까 네. 크리스찬도 있지만 넌크리스찬과 동역하다 보니까 종교적이면 좀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가 좋을까 생각했는데 저희 수상한 거리가 홍대에 있는 수상한 거리 진짜로 주변에 다 바예요. 네. 어두워. 그래서 네. 밤에 가면 그냥 수상합니다. 혼자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목사가 홍대에 있는 것도 좀 그 사람들한테 좀 수상했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도 당시에 예, 예. 진짜 수상한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 그렇죠, 맞아요. 네네네. 네, 네. 목수 아들인데 막 메시아라고 해서. 그래서 수상한 거라고 했어. 그래서 그 이름의 유래가 수상한 거리. 예, 예, 맞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 들으면 진짜 네. 뭐지? 왜 수상한 거리지? 어쨌든 이름 잘 졌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약간 지겨운 거예요, 지금. 근데 뭐가 지겹다는 게 이름이 지겹다. 이름이요. 이름이 지겨워요? 네. 근데 다른 거 하고 싶다. 근데 이게 안 돼, 안 돼. 브랜드가 하나로 잡히려면 그게 또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죠. 가야지 브랜드. 이름 하니까 강찬영님 본명 나왔나요? 아, 저는 아는데. 저도 압니다. 아, 예. 이게 홀리투어에 한 번은 지겨워야지. 아니, 뭐 다 알지 않나요? 아, 몰라요. 저는 본명이 강찬이고요. 본명이 강찬입니다. 영어 이름으로 얘기할게요. 영어 이름은 찬강이에요. 아, 근데 이게 이미지 관리 철저하시고. 아, 그러게요. 제가 요즘에 네. 29살 자매들이 강찬이 제일 네. 최고의 연예인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내일 모레 그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강찬과 그 친구가 하늘을 봐도 누군가 함께 콜라보하고 싶다 그래갖고 꿈을 이뤄드리고 와 성화까지 CML 만남인가요? 그래요? 저도 잠깐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기본기가 탄탄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여태 지금 라삐 형님이 아니라 엉강 강구사 했고요. 이제 라삐 형님. 아 라삐 형님.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 컨셉을 항상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제 본분이 이러면 예. 정말 히브리어를 잘하시나요? 아, 아니요. 아, 형님은 그래도 연예인이잖아. 자기 이름 안 밝혔을 뿐데. 아니, 사실 이름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본명이 빛날찬 벼슬관을 써요. 찬
빛나는 것은 찬자돌미거든요. 큰형 이름이 돼지 삼형제 중에 이제 막내 돼지잖아요. 네. 강찬선, 강찬재, 강찬관.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처음에 기획사에서 이 이름으로 활동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름을 바꾸자는데 이름을 바꾸는 거는 제 부모님이 굉장히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완전히 바꾸는 거는 좀 어렵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외자, 외자 있잖아. 그때 뭐 강민, 강타. 우와, 강철. 강타와 고급 레벨. 오케이. 그래, 맞아. 네네네. 근데 이게 찬자를 버리고 강관하면 말이 안 되니까 반자를 버리고 강찬했는데 너무 말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강하게 찬양한다 이런 뜻 해서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냥 곡 듣기에 부르기에 예뻐서 강찬을 했고 그렇게 음반을 냈는데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강하게 찬양해도 강찬 맞죠? 우와.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그게 이제 제 수식어가 됐고 정말 제가 강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상한 거리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들려오는 소식에는 최근에 많이 어려우시다고. 아, 너무 어렵습니다. 네, 모두가 어렵긴 하지만 사실 오늘 원택트 시대라는 얘기도 해봤지만 유난히 더 어려우실 게 왜냐면 홍대잖아요, 거기가 사실은. 맞아. 좀 어떠신가요? 아, 저희가 이제 그 감사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아, 공간이 홍대 한 200평 있어요. 헬스라운지랑 서울 월센터, 한다소란 홍대 합주실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물론 다 제 건 아닙니다. 네네. 아, 예. 어찌 모양만 보면 엄청 부자 같아. 아, 그러니까요. 대박이에요, 진짜. 예. 플렉스라운지랑 공연장에 월세가 550만 원. 와. 아, 근데 공연할 수가 없잖아요. 10번의 기회가 있거든요. 보증금이 10번 까인 게 4번을 이제 딱 까먹고요. 아이고야. 6번 남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SNS 보니까 기억나요. 월세 550인데 그러면 가만히 주저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500만 원치 뭔가를 만들겠다. 그게 되게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그 500만 원치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 CCM 가요제. 네, 수학거리 페스티벌. SNS 강의. 누군가 이렇게 대관에서 공연은 못하지만 자체적으로 이게 뭔가 이렇게 언택트 시대에 맞게 계속 뭔가 창출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아, 형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많은 기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아니, 뭐, 말은 이렇게 즐겁다고 얘기하지만 네네. 저한테 우울하다고 요즘에. 아이고. 이제 업다운인데. 아이고. 예, 맞아요. 근데 많이 좋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 좋다, 얼굴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쯤에서 이제 저희가 또 강찬 목사님의 찬양을 하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춘나열! 이거 차 안에서! 둘레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